니콘 쿨픽스 P1000의 AF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F 모드는 AFS 싱글 AF와 AFF 연속 AF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엔 보이지 않습니다만 후면 엄지손가락이 위치하는 부분에 AF와 MF 전환 레버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직관적으로 메뉴를 거치지 않더라도 빠르게 해당 모드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AF 영역은 얼굴 인식, 수동 스팟, 수동 표준, 수동 와이드, 피사체 추적, 피사체 검출 AF까지 총 6개의 영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값이라고 볼수 있는 수동 표준의 크기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수동 표준의 크기고요. OK 버튼을 통해서 고정시키거나 이동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형식과 크기가 되겠고요. 보다 더 작은 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동 스팟의 경우는 확실히 좀더 작은 크기의 AF 영역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AF를 필요로 할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와이드는 보다 큰 크기가 되겠고요. 피사체 추적이나 피사체 검출 같은 경우도 실제 뭐 검출 능력 자체는 괜찮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P1000이 가지고 있는 망원 능력 같은 것들을 같이 더불어 이용하면서까지 사용하는 데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얼굴 인식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규어이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박스로 원형으로 네모의 박스가 표시될 때 얼굴이 인식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 AF 사용하다가 AF가 좀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MF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MF로 전환을 하게 되면 경통에 있는 조작 링으로서 수동 초점을 정밀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 좌측에 커맨드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피킹 정도를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으로 빠르게 피킹 정도를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 멀티 셀렉터를 통해서 확대 배율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AF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컨트라스트 검출 AF 방식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수준의 AF 성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동 표준 기준에서 표준 크기에서 AF 성능을 실내 세트에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와 중간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컨트라스트 기종들에 만큼 워블링이 심하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고정된 위치를 다시 할 때, 물론 다시 AF가 구동되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 과거 기종들에 비해서 훨씬 빨라진 그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망원으로 갈수록 모든 디지털 카메라는 망원 촬영으로 갈수록 AF 검출 과정이 조금 더 느려집니다. 이는 망원 촬영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P1000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망원 촬영을 지원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관련한 AF 성능에서 빠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부족한 AF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망원 촬영이 가지고 있는, 특히 P1000이 가지고 있는 최대 3000mm 같은 이런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고성능 기종들만큼 편리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캐주얼한 촬영에서 충분히 즐겁게 촬영할 수 있는 데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동 초점 같은 부분에서 지금 근거리에서 AF가 되지 않을 때 매크로 클로즈업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망원에서도 조금 더 많은 부분까지 이용을 할수 있는데요. 지금 200mm에서도 지금 AF가 성공한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우측 상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접사, 매크로 클로즈업을 사용했을 때 24mm부터 155mm까지 초록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155mm까지, 광각에서는 약 1cm, 망원에서는 약 50cm까지 상당히 강력한 AF 성능을 이용을 할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샤투샷 딜레이 같은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샤투샷 딜레이가 거의 없고, 셔터력도 비교적 짧은 편이고, AF가 비교적 잘 맞을 수 있는 쾌적한 상황에서는 AF 성능 자체도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쿨픽스 P1000이 가지고 있는 초망원 촬영에서의 매우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종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쾌적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재미있게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식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혀 이유도 핵심적인 쿨픽스 P1000의 핵심적인 장점은 전혀 이동하지 않고 원하는 피사체를 굉장히 화면 프레임에 가득 담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굉장히 작은 피사체를 상당히 강한 강력한 망원 촬영을 통해서 촬영을 하려고 진행하다 보니까 근접 촬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저기까지의 거리는 약 2m 정도가 채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AF가 안된 것이지, 실제 필드 촬영에서 뭐 비둘기를
촬영한다든가 뭐 지나가는 동물을 촬영한다든가 좀 먼 거리에 있는 동식물을 촬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촬영에서 이런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요. 상당히 쾌적하게 뭐 일반적인 새를 찍더라도 굉장히 지금 AF가 지금 성공하지 않습니다만 화면 가득 담아서도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아주 멀리 있는 굉장히 멀리 있는 지점에 피사체들까지도 제가 원하는 만큼으로 담아낼 수 있다라는 점이 저희 리뷰에서 얼만큼 표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캐주얼한 촬영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공연 촬영 또 이제 뭐 팬클럽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고가의 DSLR 시스템과 망원 렌즈를 렌탈을 해가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정도의 전문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판매를 한다든가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유 정도까지는 피처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아이돌 팬 가수들을 촬영한다든가 원하는 연예인들을 원하는 만큼으로 피해를 주지 않고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쿠피스 피천의 핵심적인 아주 큰 또 다른 장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F파트에서 좀 다른 얘기를 많이 드리긴 했습니다만 결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코 떨어진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는 준수한 형태의 AF 성능은 가지고 있다. 다만 컨트라스트 AF의 한계는 있고 컨트라스트 AF로서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